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드세요? 네네. 아유,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다리고 그냥 있어요. 맞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네. 돈 많은 사람들, 외국인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본적으로, 돈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시간으로 이기면 돼요. 그죠? 네, 시간을 맞아요. 이기면 돼요. 한 근데 해서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시간만 잘 판매 주면 안 하고 예, 네, 있으니까. 맞아요. 또 이제 다시 레벨업이 네. 돼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야. 아, 메스카 비중은요? 메스카는 이게 한 21년도에 산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사셨구나. 네, 맞아요. 코로나 직전에요. 그때 사가지고 조금 물타기 해서 네. 지금 95,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나 아, 힘드시죠? 네. 아, 이게 근데 제약, 좀 예.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예. 네. 이제 이게 코로나 영향, 백신 쪽 영향을 좀 주는 종목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실적단이 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두 개를 비교한다면, SK 바이오팜들은 이제 실적 베이스가 좀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체는 실적이 조금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이제 옛날에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실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떤 거에 이슈가 있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저 제약바이오 사이클의 돈에 되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제약바이오 R&D 쪽, 그다음에 투자하는 거 성장주 쪽으로 이제 돌아요. 예,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들고 있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더 사지는 말고요. 예, 더 사고 싶으면 이건 언제 사냐라고 했을 때, 요 6만 원까지 올라갔다 확 밀렸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볼때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때요. 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여기가 이제 올라가고 횡보하는 가격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왜못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 물량들이 나와요. 그동안 갖고 있던 막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 나는 지금 한 1년 기다렸는데 내가 왔다고 파는 물량들이 많아요.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도 못 넘어갈 경우에는 한번더 밀렸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 자체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팔지 마시고 좀 버티는 게좀 어떨까. 12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한번더 레벨업이 돼요. 그때까지는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좀 추가하면서 할 거다라고 하면 6만 원 넘어가면서 사면 돼요. 그럼 빨리 움직여요. 그 전에 사지 아, 그 전에 말고요.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주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밑으로 떨어질 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라 그래요. 한번 추세를 맞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빠져요. 근데 이제 이제 지금 저점인 줄 알고 샀을 때한번더 밀리면 이제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손절해 버려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50% 정도 되면 되게 팔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죠. 위로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6만 원선 위에서부터. 네, 그때부터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부터 이제 빨리 움직여요. 이게 이제 SK 바이오팜을 보면 똑같아요. 이거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봐봐요. 이렇게 움직였죠.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 넘어가니까 9만 원 넘어가니까 어떻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위에서 이제 물 올라탈 때를 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보면 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가게에서 밀리고, 여기 가서 밀리고, 여기 가서 밀리고, 맞아요. 그죠? 계속 여기서 넘어가니까 땡겨 올렸잖아요. 이렇듯이 요 라인의 매물을 넘어갈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파 매매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매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고요. 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크잖아요. 그럼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수급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 기관들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봐봐.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를 잘 보고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죠. 이 파란선이에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수급이 꺾여야 돼요. 이 물량이 나와야 외국인 기관이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고통을 많이 줘요. 이 수급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선이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선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빨간 거 있죠.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의 특징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나와야 얘가 움직여요. 그때까지는 저점을 잡을 확률이 좀 있다. 계속 흔들어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만 원선 이상에서. 네, 그때 사세요.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손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단, 아, 그러면은 예. 뭐 시간 일러가면 내년 선이라도 계속 아니 가는 올해 건가요? 연말까지는 6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아, 사이클이 올해. 돌아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징은 뭐냐면 한번 움직이면 되게 빨리 탄력이 좋은 거 아시죠? 네. 무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때 대형주도 무섭게 떨어지고 무섭게 움직이고. 맞아요. 이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람들의 자금이 이제 무섭게 막확 들어왔다가 무섭게 빠지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업종은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동안에 떨어졌던 이유는 뭐 학회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학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칫멈칫했었어요. 못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학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이 대장주라 그래요. 대장주에 소외됐지만 한 번은 리바운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가시고 6만 원 좀 위에 올라온다. 그때 추가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때 추가해서 네, 그전까지는 좀 하면은 홀딩. 뭐 그래서 아, 그래서 한 얼마를 맞춰놓으면 될까요? 아니, 상단을? 평단은 이제 가격은 이제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일단 6만 원 네. 오시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아, 그때까지 홀딩하세요. 네. 네, 아,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